자, 페이지 307페이지 하단에 이제 2번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죠.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게 됐어요. 이렇게 돌려주는 사람,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인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점유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만을 의미한다. 뭔가 이유를 가지고 점유한 사람은 해당 부분에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 이 점유자가 임차인이면 임대차의 규정이 적용되고요. 전세권자면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유치권자면 유치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유자 회복자에 관한 관계에서 이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만을 의미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둘 간의 관계에서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과실이 발생했으면 어떡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일단 과실은 원래 개념은 그 물건의 용법에 따라서 수취하게 되는 이득을 우리가 과실이라고 하는데 쉽게 이해하면 그냥 불로소득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얻게 되는 이득을 우리가 통칭해서 과실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로소득 과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연 과실. 제가 사과나무가 있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가을에 사과를 따게 됐어요. 소를 키우는데 아침마다 우유를 짜게 됐습니다. 닭을 키우는데 닭이 아침마다 달걀을 낳아요. 이런 것들은 천연 과실이고요. 그다음에 법정 과실,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불로소득이란 말이고 이자, 차임, 지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런 과실은 천연 과실이든 법정 과실이든 과실은 일단 선의의 점유자면 과실 수취권이 있고요. 악의 점유자 또는 음비에 의한 점유자 또는 폭력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어요. 특히 악이죠. 따라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또 점유한 물건이 만약에 부동산인 경우에는 과실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지료나 차임을 뭐 할 필요 없냐면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도 없고 또 지료나 차임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악의 또는 음비에 의한 점유자는 폭력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또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만약에 부동산인 경우에는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지료나 차임을 뭐 해야 되겠어요? 지급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어요. 이때는 대가라도 변상을 해줘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하면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변상해야 되는 경우는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의 하나입니다. 만약에 무과실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대가를 변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멸실훼손이 됐어요. 일단 이 멸실훼손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멸실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서 무너졌다. 화산 폭발이 나서 무너졌다. 이런 경우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이 멸실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어떻게 부담하느냐. 선의이고 and 자주 점유라면
이때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근데 만약에 악이거나 또는 타주 점유라면 이때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and와 또는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려면 선이고 거기다가 무슨 점이어야 돼요? 자주여야 돼요. 선이인데 타주면 전부고요. 자주인데 악이면 뭐죠? 전부니까 요 and 또는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헷갈리려면 하나만 선이이고 거기다가 자주 점유해야지만 현존 이익 배상한다. 이거를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비용을 지출했어요. 일단 비용은 둘로 나뉩니다. 피로비와 유익비로 나뉘게 되는데 피로비의 경우는 우리가 보존에 필요한 비용, 보존비나 또는 수리비를 말해요. 그러니까 고장난 것인데 그것을 수리했다면 그것은 뭐가 되죠? 필요비가 되는 거고요. 유익비는 이익이 있는 비용에서 계량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데 지붕에 물이 새요. 물이 새는 지붕을 고쳤다면 그것은 뭐죠? 수리비니까 뭐인 거예요? 필요비인 것이고요. 만약에 고친 게 아니라 지붕을 완전 새 거로 계량을 했다면 그때는 계량비에 뭐가 되는 거죠? 유익비가 되는 거죠. 일단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필요비든 유익비든 점유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비용은 점유자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악의 점유자도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런데 나중에 임대차하고 비교하는데 이러한 점유자는 비용을 언제 청구하느냐? 반환 시에 청구한다. 따라서 점유자는 필요비든 유익비든 언제 청구합니까? 목적물을 반환할 때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용이에요. 일단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선의 점유자든 악의 점유자든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이때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점유자가 선이어서 과실을 수취했다면 그때는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고요. 따라서 요 필요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악의 점유자가 청구하게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유익비는 항상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회복자는 점유자가 지출한 지출 비용이나 또는 가액의 증가분, 가액의 증가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급하면 돼요. 누가 선택하는 거죠? 회복자가 선택해서 지출하게 되고요.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점유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합니까? 회복자가 선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 기간을 뭐 할 수 있냐면 허용할 수가 있다. 법원이 한 달 후에 주라, 두 달 후에 줘야 상환 기간을 허용하는 것이, 허락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지금 최근에 출제 경향은 요 필요비와 유익비를 뒤바꿔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교재를 보는데 307페이지 대표이제부터 풀어볼게요. 307페이지입니다. 점의 추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 1번. 동산의 점유자가 그 동산을 반환 시에 그 동산에 관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려면 그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었음에 대하여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다. X예요. 자, 일단 왜 그러냐면은 점유자는 선악불문하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악의 점유자도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굳이 자신에게 권원이 있다는 사실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 없어요. 더더군다나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점유자와 회복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죠. 오히려 만약에 이 사람에게 권한이 인정된다면 이 민법 규정이 아예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질 않아요. 따라서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니까 점유자로서 비용 상환을 청구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1번이 뭐죠? X고 1번이 답인 거죠. 2번 부동산의 점유자죠. 자,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소유에 추정되는 것은 동산에 하나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동산에 하나지만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는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기 때문에 2번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것을 추정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3번 물건의 점유자는 선입형원 및 공연에게 점유한 것을 추정한다 맞는 지문이죠. 4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5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폐수했어요.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죠?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이니까 5번도 맞네요. 답은 1번이죠.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내용들은 오늘 제가 열심히 정리해드린 내용이니까 꼼꼼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교재 310페이지 오시면 또 뭐가 나오죠? 대표제가 나오네요. 한번 풀어보죠. 310페이지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제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네요. 자, 과실을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데 선의 점유자라는 이유로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 1번은 뭐죠? 맞네요. 2번 악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 했어요. 자, 그러면 점유물이 멸실을 했는데 책임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점유자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죠? 고의 과실이 있다는 얘기고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면 물론 악이면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 현전 이익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X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악의 점유자입니다. 자,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어요. 따라서 수취한 과실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요. 말씀 안 드렸지만 반환할 것이 금전이면 이자도 부치고요. 또 고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자를 부쳐 반환하고 그 이자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소령까지 지급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유익비는 선의 점유자도 악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니까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법원이 유익비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하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인데 일단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 기간을 뭐 할 수 있죠? 허여할 수 있다. 맞고요. 그리고 유치권에서 하겠지만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돈 받을 때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여했다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유치권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 점유보호청구권이 나오죠. 일단 점유보호청구권은 물론 반환청구권이 있고 방해제거와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314페이지 10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204조 점유회수에서 반환청구권이거든요. 좀 중요해요. 자, 정의를 해볼게요. 점유권을 이유로 한 반환청구권이 인정이 되려면 물론 뭐예요? 점유자이어야 한다는 건 맞는 질문인데 첫째, 반드시 침탈이 존재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한 침탈은 강제로 점유상태를 박탈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절취, 훔쳐가거나 빼지, 뺏어가거나
강치 이런 경우거든요. 자, 204조 1항을 보시면 점유자가 점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죠. 따라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돼요? 침탈이 존재해야 돼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자신이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을에게 인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뭐 했냐면 취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매매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갑은 을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뭐죠?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점유권을 이유로는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기당했든 어떻든 간에 스스로 인도한 것은 뭐가 아닙니까?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죠. 따라서 갑은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있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침탈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전행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죠. 두 번째, 선유 특별 승계인에게는 뭐 할 수 없냐면 행사할 수가 없다예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줬고, 아, 죄송합니다. 매매 계약하면 안 되겠네. 침탈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자전거를요. 자전거를 을이 훔쳐갔어요. 훔쳐가지고 을이 점유하고 있다면 갑은 점유권을 위로 을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뭐가 존재하니까요? 침탈이 존재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을이 이 자전거를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인도를 해줬는데 이 병은 이 자전거가 훔친 자전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몰라요. 선이에요. 물론 이런 경우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하겠지만 이때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선유 특별 승계인에게는 뭐 할 수 없죠?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망입니다.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된다. 자, 1년이라는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올리지 않아요. 그러면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다는 이 기간은 소멸시효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거를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로 이해하냐면 제척기간으로 이해하고요. 또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판례는 출소기간으로 이해합니다. 그 말은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얘기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시험범위 안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출소기간인 것은 요 1년 하나밖에 없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침탈이 있어야 된다. 침탈이 있더라도 선유 특별 승계인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고요. 또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근데 이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 기간이고 출소 기간으로 이해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은 법조문만 읽어 보시면 돼요. 자, 312페이지 오시면 2번에서 방해 제거 청구권이 나오는데 1항 방해 제거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그시고 또 방해 예방 청구권인데 206조 1항이죠. 점유자가 점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는 그 방해 예방 또는 손해 배상의 담보죠. 다른 것들은 반환을 청구하고 거부로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방해 제거도 청구하고 함께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하는데 예방의 경우에는 예방이나 또는 담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대표해지가 나오죠. 자, 읽어볼게요. 소유자 갑으로부터 가옥을 임차해 점유한 을을 병이 불법으로 몰아내고 그 가옥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틀린 거죠. 그러면 병이 을을 불법으로 몰아냈다면 뭐가 있는 거죠? 침탈이 있기 때문에 을 직접 점유자도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갑 간접 점유자도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한번 갑은 병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가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를 해준 후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후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갑은 패소 판결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기당했든 어쨌든 간에 스스로 인도해 준 것은 침탈이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려고 하겠죠. 이때 갑이 판사에게 어차피 내 건이니까 이참에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해 줘라 라고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2번의 납언을 보시면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제208조 2항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판사라 하더라도 뭐만 가지고 재판해 줘야 돼요? 점유권만 가지고 재판해 줘야 되고요. 소유권을 이유로 재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갑은 재판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은 못 돌려받느냐? 아니다. 이때는 다시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뭐 할 수 있죠? 승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가죠. 양자의 소는 전혀 기초를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 따라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죠. 따라서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더라도 본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의 자력구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냅니다. 우리는 뭘 잊지 않으셔야 되냐면 점유자뿐만 아니라 점유보조자도 자력구제권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넘기셔가지고 316페이지에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준점유가 나와요. 자, 점유권의 권리는 뭐냐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잖아요. 그러면 물건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은 뭐냐? 이거 우리가 준점유라고 하고요. 물건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를 준점유라고 하고요. 내용은 점유권에 관한 민법 규정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뭐 설명드릴 건 없는 거죠. 자, 31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대표해지가 나옵니다.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X죠. 틀린 건데 다시 한번요. 1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X입니다. 2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언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 추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죠? 4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네요. 5번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하여금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맞죠? 아유, 이게 해설하고 정답이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리는데 답은 뭐죠? 1번입니다. 틀린 것은 뭐죠? 1번이죠. 왜냐하면 점유권에 기인한 수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재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이 정답이 잘못됐죠?
1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319페이지 소유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